네, 론데리 꽃이 아주 예쁘게 멍울이 젖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쁜 다육이 집에 왔습니다. 와, 창 다육 아가들 폭풍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부산은 네, 여름이 빨리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풋풋하고 상큼한데요. 자, 명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인길이 네, 9-4-2에 다시 11입니다. 전화번호가요, 네, 010-3866-9800으로 네, 문의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가까이 계시거나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셔서 예쁜 다육 아가들 한번 품어보시고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찬찬히 보시면 아주 네, 보석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잘 하시면요. 또 할인도 많이 해주신다고, 네, 하시네요. 꼭 방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하장이 정말 풋풋하고 너무 예쁘죠? 네, 백봉인 것 같습니다. 백봉 얼큰이 새아이가 아주 고고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해밀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삼두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시리우스 군생인데요. 가격은 요거 16,000원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색감도 예쁘고 튼실하고 짱짱하게 보이네요. 자, 여기 한 얼굴이 두 개씩 네,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자, 시리우스 군생 가격은 16,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샤포테입니다. 자, 샤포테 자구 아가 하나 달고 있는데요. 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초록한 색감도 들리는데 레드베리예요. 자, 요거 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베리 2,000원이고요. 와, 정말 통통한 세레리아가 이렇게 입장에 약간의 그 무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산호를 닮았다고 해서 산호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레리아가 너무 통통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색감이 약간 빠졌지만 파피스 로즈 쌩얼입니다. 자, 요 아이들 네, 목대로 아주 네, 튼실하게 보이는데요. 자, 요 아이도 10,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피스 로즈 얼굴이에요. 네, 요 아이는 정말 색감이 예쁘고 아주 동글동글한 입장이 물 먹고 나면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자, 아방가르드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요 아이는 네, 아주 순풍순풍 아주 크게 자라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네, 아방가르드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페리도트입니다. 네, 가격이 뭐 13,000원 적혀 있는데요. 자, 그냥 요거 다 10,000원씩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페리도트 색감이 정말 코끝에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네, 가격은 10,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페리도트 예전에 6만 원씩 했던 네, 목대 수영이 아주 멋들어진 아이인데요. 자, 요 아이는 5만 원씩에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수영이 아주 네, 목대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약간 얼큰이 얼굴이 통통한 아이인데요. 자, 요런 아이들은 3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더 보이네요. 네, 요 아이는 네, 3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목대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아이는 원래 가격이 6만 원인데, 자, 요거는 5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영이 요렇게 아주 네, 멋들어지게 양팔을 다 벌리고 있네요. 이것도 약간 네, 화분을 잘 매치하셔서 분갈이 해 놓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 뒤에 아주 땡글땡글한 라울 금이 있습니다. 자, 요 아이들 10,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쁘게 색감을 네, 물들이시고 네, 땡글땡글하게 굳히시면 너무 예쁜 아이죠. 라울 금입니다. 가격은 10,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루츠라는 아이입니다. 요거 지저분한 거 조금 제거하시고요. 꽃대. 요렇게 분갈이 해놓으면 너무 예쁜 수영일 것 같습니다. 와, 요거는 묵직하네요. 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네, 너무 예쁜 수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요거는 네,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1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밑으로는 네, 뽀글뽀글하게 자구도 달고 있어요. 네, 요거는 2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네, 16,000원씩에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치설송 꽃대도 아주 예쁘고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거 치설송 네, 아주
아우, 색감 예쁘죠? 네, 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에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도 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약간 네, 색감이 묵은둥이 같습니다. 꽃대 흙 치솔송 같아요. 약간 다르죠? 오, 네, 요런 아이들. 치솔송이 이렇게 꽃대를 많이 물고 있네요. 네, 요 아이가 네, 치솔송 금이라고 하네요. 어쩐지 요 가격은 4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정정할게요. 네, 치솔성 금이라고 합니다. 꽃대 아주 멋지게 올리고 있어요. 네, 여기는 바깥으로 통하는 쪽인데요. 춘맹이 보입니다. 15,000원이에요. 목대가 아주 네, 이거 잘 다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스윗캔디입니다. 아니면 5,000원 아니면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는 풀숲에 있는 네, 까라솔이에요. 까라솔 아주 큰 대품인데요. 너무 예쁘죠? 요 사이사이에 아주 네, 골드빛감으로 예쁜 색감을 드려주고 있는 요 아이 네, 10,000원씩에 드린다고 합니다. 와, 너무 괜찮죠? 요 분갈이 예쁘게 하시면 아주 풍성한 네, 까라솔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주는 시기죠. 네, 까라솔 10,000원입니다. 네, 장미꽃이 약간 몽오리진 곳인데요. 너무 예쁘죠? 여기는 옛날에 비밀의 정원 바로 끝부분입니다. 아, 장미꽃이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레몬노즈예요. 목대가 아주 멋들어지게 늘어진 아이가 있습니다. 자구도 뽀글뽀글 달고 있는 이 아이 네,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레몬노즈예요. 이거 꺼내려고 하니까 조금 요렇습니다. 네, 요 아이는 박화장입니다. 자, 한 포트에 3,000원씩 판매하고 있는 아이. 네, 아주 풍성하고 예쁜데요. 네, 두 포트 정도 합식하면 아주 네, 예쁜 수염과 네,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화장이에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주 밥이 많네요. 네, 아주 목대가 긴 러블리 로즈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다 2,000원씩에 드린다고 합니다. 목대 긴 아이들 긴 호리병 같은데 네, 합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가격 2,000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는 할로윈 철아인 것 같은데요. 요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사이즈 18,000원에 드린다고 하네요. 아주 네, 탱탱합니다. 물 먹고. 그리고 조금 적은 사이즈 요 아이는 네, 10,000원씩에 드린다고 합니다. 생얼과 네, 철아가 잘 엮어져 있는데요. 네, 약간의 그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보입니다. 큰 아이는 18,000원. 네, 작은 사이즈는 네, 10,000원씩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물 좋아하는 수연이에요. 살짝 초록초록합니다. 자, 요 아이들 잘 달구시면요.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요거 10,000원씩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풋풋하지만, 네, 다육 아이들은, 네, 다채로움이 있죠. 네, 달구면 정말 예쁜 아이로, 네, 변신을 합니다. 네, 요거 10,000원이에요. 수연입니다. 네, 보라보라한 아이 뉘에네 진주가 이렇게 있네요. 자, 요 아이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약간 네, 햇빛에 달구셔야 예쁠 것 같아요. 뉘에네 진주, 네, 보라보라한 색감 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캉캉인가 하는 풀 종류 아이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나가다가도 눈길을 끄네요. 캉캉이라는 풀 종류 대품입니다. 네, 요 아이는 피치스 앤크림인데요. 대품인 것 같습니다. 빨간 라인을 드러내고 있는데 요 아이도 너무 강한 직광에 키우시면 얼굴이 작아지더라고요. 약간은 살짝 그늘이 좋은 것 같습니다. 피치스 앤크림 대품인데요. 네,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루비 넥클래스 네, 진주 목걸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동글동글해서 많이 달구어진 아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에요. 입장이 길쭉하면 아직 어린아이고 이렇게 잘 달구어진 아이는 동글동글한 입장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네, 방울복랑입니다. 자, 목대 보실게요. 이 아이는 묵은둥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한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목대 보니까 확실히 묵은둥이네요. 네, 요 아이는 린들레이 금입니다. 색감 자체도 너무 예쁘고 나무 목대 수영도 너무 예쁜 아이예요. 자, 요 아이들 제법 봄에 많이 키웠는데 가격 4,000원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요런 아이들 소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깜찍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하나에 키우는데 요 아이 매력에 살짝 빠졌습니다. 린들레이 금이에요. 네,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희성미인입니다. 네, 보라보란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번식과 네, 자구를 잘 달아주고 또 입고하면 뿌리가 빨리빨리 내려주는 희성미인이에요. 네,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동글동글한 네, 녹용입니다. 콩나. 네, 너무 예쁜 모습으로 아주 풋풋하게 있습니다. 자, 요거 녹용이라고도 하고 콩나이라고도 하고 네,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리틀 장미금인데요. 와,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옥색감이 정말 황홀합니다. 와, 탐나는 아이예요. 네, 생명력이 강합니다. 금종이치고. 네, 가격은 4,000원 정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온슬로우가 있네요. 네, 온슬로우는 2,000원 포트입니다. 자, 이두인 아이들 요렇게 잘 예쁘게 균형 잡힌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난이에요. 네, 정난도 요거는 색감이 너무 예쁘게 요즘에 물이 들어가 있네요. 요것도 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블루엘프 같은데요. 네, 약간 물고파서 쪼글쪼글합니다. 물 한번 주시면 아주 네, 풋풋하게 피어난 아이인데요. 목대에 있는 아이예요. 블루엘프. 네, 가격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포토가 보이네요. 네, 이 아이는 소인재 금인데요. 가격대가 18,000원입니다. 아주 네,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금기와 녹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소인재 금 가격이 너무 좋아요. 18,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정말 생장점이 아주 약간은 형광빛 느낌이 나는 흑법사 철아입니다. 쌩얼이 근데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살짝 철학기가 엮어져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네, 목대도 요렇게 철아처럼 주걱턱 모양을 살짝 하고 있고요. 네, 요 아이는 파스텔 초라인데요. 살짝 하엽 제거하셔야 될것 같아요. 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약간의 살구빛감이 은은하기도 하고, 네,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도 납니다. 네, 파스텔이 달구어지니까 요런 예쁜 색감을 내네요. 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불새 철화가 네, 이렇게 큰 대품인데요. 너무 멋있죠? 쌩얼도 약간의 라인을 그리고 있고요. 철화도 이렇게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대품이라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 풀려가고 너무 예쁘죠? 네, 요 아이가 와, 이 철화에서 쌩얼로 풀렸는데요. 너무 풍성하고 예쁩니다. 네, 이것도 눈길을 살짝 끄는데요. 요 아이가 캐시미어 철화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은 네, 이렇게 정말 네, 얼굴 한개한 개가 다 쌩얼로 풀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가격은 4만 원 되어 있네요. 와, 이거 탐나는 아이입니다. 네, 잘 달구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여기도 한 아이가 같은 아이인데, 네, 한 아이가 더 보이네요. 와, 요거는 또 쌩얼 큰 사이즈 3개가 옆에 있고요. 이쪽에 2개가 있고, 여기는 또 거진 쌩얼이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 와, 예쁘네요. 자, 그렇지만 요 아이 엄청나죠? 사이즈도 크고. 요거는 네, 가격은 4만 원 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을 정확하지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집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아이는 습지야라는 아이죠. 네, 요거 네, 토끼 모양을 하고 있다가 위에 자구 하나씩을 달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네, 가격이 12만 원 되어 있는데, 와, 말씀 잘 하시면 또 할인도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 하나씩 달았네요. 네, 요거는 외두, 네, 한 가지로 가는 아이는 9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는 네, 가격이 8만 원 되어 있네요. 자, 습지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네 아이가 다섯 아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자태양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꽃이 상당히 예쁘죠. 그래서 꽃을 보기 위해서 1년에 잠깐 그 피는 꽃 때문에 네, 키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태양이에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자, 이런 모습도 상당히 예쁘네요. 네, 이 아이는 와인피치 철아인데요. 상당히 예쁘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정말 약간의 그 펄감도 있고요.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간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는 와인피치 철아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철아로 잘 엮어져 있고요. 아주 땡글땡글한 것 같습니다.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포크엔젤 금인데, 아우, 약간 핑크핑크한 색감 물들미 보이는데요. 너무 예쁘죠? 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네, 여기 합식하셔서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수연금이네요. 이렇게 활짝 피어나는데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금기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금기가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쪼꼬미 아이들, 자구도 잘 달고 수연은 물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는 라울금인데요. 살짝 오짜란 아이도 있고 요 아이는 땡글땡글한 아이인데 네, 가격이 없습니다. 네, 라울금이에요. 네, 요렇게 짱짱하게 햇빛에 달구시면 예뻐지는 아이죠. 색감도 예쁘고요. 네, 요 아이는 아주 약간은 달궈야 되는 아이지만은 휴밀리스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는 네, 가격 보실게요. 2만원이네요. 자, 이렇게 아주 밥이 많고 풍성하고 아주 통통하기도 합니다. 휴밀리스. 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이렇게 아우, 수영이 예쁘네요. 네, 여기 보시는 아이는 로우입니다. 자, 아주 얼큰이 로우인데요. 달구면 색감도 너무 예쁜 아이인데 풋풋합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가 네,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영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초록할 때는 예쁜 줄 모르다가 색감이 아주 빨갛게 핑크나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와, 이렇게 큰 사이즈가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마디바 풀읽기 보세요. 너무 멋지죠? 이 아이는 네, 꽃대, 네, 그거고, 네, 5만원씩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사이즈, 큰 사이즈, 대품이에요. 네, 이 아이는 네, 원종 봉당금입니다. 자, 이렇게 라인 빛감을 아주 진하게 네, 드리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몸값이 너무 좋아졌죠. 네, 수영이 살짝 난해한데요. 자, 요거 4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요런 수영이 있습니다. 요거 끈내기가 네, 요런 수영이에요. 와, 너무 멋진데요. 자, 4만원씩입니다. 이게 잘 넣어야 되는데 뭐 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넣을 때가 입장 떨굴까봐 네, 살짝 걱정돼요. 자, 요거는 네, 원종 봉당금 4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런 아이들은 작은 사이즈 가격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외목대로 올라가는 아이인데 자구 달고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호피봉당금입니다. 호피봉당금 요거는 4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와, 입장이 약간 독특하고 예쁘죠. 초록초록 하니까 네, 시원하기도 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이 새자구 꼬물꼬물 올라오는 게 네, 입장 두 개를 쌍떡잎으로 아주 예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4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자, 요것도 네, 4만원씩에 새자구 네, 아주 따글따글하게 예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어마어마한 대품이에요. 어쩜 이렇게 풍성하고 잘 키우셨는지, 이야, 멋지죠? 네, 원종 방울봉당금. 아, 이런 대품들 예전에는 정말 가격이 몸값이 어마어마했었는데요. 그죠? 와, 정말 많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수영이 다양한 수영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방울봉당금이에요. 네, 요즘에 그 무지개 빛감으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요 아이들을 네, 굉장히 큰 대품 네, 몸값 거하게 주고 사신 아이래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네, 자구를 정말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우, 무지개 빛감으로 너무 예쁘죠? 약간 네, 색감이 덜 들어도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올금인 아이들 입장이 노랗게 보여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도 새자구 뽀글뽀글하게 올리고 있네요. 아이고, 네, 입장 한 개를 떨어뜨렸어요. 아유, 미안해라, 어쩌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아이도, 이야, 너무 예쁘죠? 새자구 뽀글뽀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도 방울봉랑금이에요. 자, 요 아이도, 와, 예쁘죠? 그리고 여기도 네, 수박으로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튼실하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야, 보고 있으니까 정말 네, 동글동글해 그 색감에 아주 수영과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여기는 큰 사이즈 호피봉랑도 하나이가 보이네요. 와, 이거는 16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예요. 와, 네, 여기는 네, 완전 네, 그 작은 아이들 또 옆에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색감 물들문 없지만 여기도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있네요. 네, 여기는 네, 하얀색 꽃이 피어 있고요. 여기 암술과 수술이 조금 묘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이름이 클레마티스라는 아이네요. 네, 이것도 약간 덩쿨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와, 하얀색 꽃이 너무 예뻐요. 네, 여기는 약간 네, 보라보란 네, 핑크 색감, 그런 색감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름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아, 같은 아이네. 클레마티스라는 아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요거는 제라늄이죠. 와, 요것도 클레마티스. 와, 새 아이. 옆에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클레마티스라는 새아이를 키우시는 것 같아요. 와, 개인적으로 이 하얀색 꽃이 너무 예쁘네요. 네, 이 아이는 아주 묵은둥이, 네, 홍옥입니다. 네, 목대가 아주 길게 엮어져 있는데요. 네, 이런 아이들 매달이 합식하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자, 홍옥 가격은 네, 3,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기는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와우, 생기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주 이렇게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예쁘게 키우기가 어렵죠, 요 아이. 근데 너무 예쁘게 키우셨어요. 와, 요거 8,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 포토 보이는데요. 네, 예쁜 아이로 한번 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예쁘네요. 네, 다시 제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는 스텔라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원래서 가격 10만 원인데요. 네, 사이즈도 좋고 많이 컸는데 요거 8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말씀 잘 하시면 네, 할인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여기는 덕양갈매기입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인데요. 네, 색동저고리처럼 예쁘게 물이 들어간 아이예요. 자, 요거는 사이즈도 많이 크고 성장도 많이 쑥쑥한 아이인데 예, 15,000원씩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수형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좀 전에 보신 아이는 네, 홍옥인데 이 아이는 오로라예요. 아, 아주 목대가 멋지게 네, 묵은둥이입니다. 자, 이 아이도 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아이는 벤바디스인데 와, 정말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보이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보카도 크림인데요. 자, 이거 생 얼굴이 정말 네, 생기 있고 통통하게 보입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소인제 금입니다. 가격은 4만원인데요. 물 주셔서 너무 네, 탱글탱글하고 예뻐 보입니다. 가격은 4만원이고요. 그리고 네, 소개되는 아이들 외에도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댄섬이에요.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인데요. 네, 목대가 꿀벅지입니다. 이런 대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방문해 보셔서 네, 예쁜 보석이들을 한번 발견해 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 아이는 부케라는 아이 대품입니다. 부케. 요 가격은 네,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색감이 상당히 예쁜 아이인데요. 달구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부케 네,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네 아이 보이는데요. 한번 방문해 보셔서 예쁜 다육아가들 또 쬐끔하고 귀엽고 앙증앙증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네, 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